2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2021년 7월 9일 금요일 22번째 소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7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인 1,275명이 발생하면서 우려하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여행업계가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3차 유행에 비춰보면 4차 유행 역시 최소 한두 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행 항공업계는 살얼음판입니다. 업계는 7월 말 예정인 트래블 버블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현재 코로나 상황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황금 연휴인 추석까지 4차 유행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행신문에 따르면 A여행사 관계자는 7월 24일부터 사이판 상품여행이 시작되는데 출발 전까지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9월 중에 1차 백신 접종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3차 유행보다 빠르게 확산세를 잠재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7월 8일부터 22일까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여행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여행사들이 신규 수익 모델 발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디지털 기반 시설 도입 등 디지털 전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과 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문화체육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선발된 여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함께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요구와 성과를 반영해 사업 내용을 계속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광주지역 여행업계를 돕기 위해 공유사무실을 마련해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여행업계에 공유사무실을 지원한 것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공유사무실은 여행사별로 1인 사무 공간이 지원되고 컴퓨터, 복합기, 냉난방기, 정수기, 회의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공유사무실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광주관광 협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지원을 해준 이용섭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공유사무실 지원은 광주 관광산업의 큰 축인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광주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행업계가 광주 관광 성장과 변화의 주역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 폭염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하니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